하루하루를 감사로 고백하는 삶. 참 어렵죠. 소소한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책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. 새로 나온 책 정효임 기자가 소개합니다. 감사를 배울 수 있는 훈련서입니다. 책은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소개합니다. 감사를 통해서 일상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책은 소소한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성경 해설가로 유명한 워렌 위어스비가 전하는 365일 묵상집입니다. 책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저자는 세상 일에 치여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. 작가는 1년 6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의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을 직접 만나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전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습니다. 뜻하지 않은 일이 인생에 닥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. 책은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. 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.